웻의 경우는 많이 뿌려서 생기는 부작용이 너무 크지만 드라이 오일의 경우는 많이 뿌려서 오늘은 체인 오일을 어떻게 도포를 할 것인가? 즉, 우리가 조금 전에 플래닛스님하고 밥을 먹었거든요. 그런데 자전거도 특히 체인은 우리가 밥을 먹듯이 이 녀석들은 오일을 먹고 사는 거죠. 그러면 이 체인의 구조를 조금 이해함으로써 어디다 오일을 쳐야 되는지를 어떻게 도포를 해야 되는지를 좀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체인 구조를 설명드릴게요. 체인은 이런 판과 이런 링 그리고 이런 롤러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인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연결돼서 여기에 핀이 이렇게 꽂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핀으로 이렇게 꽂는 거죠. 그러면 오일이 필요한 거는 요 놈이 관절 운동을 해야 되니 요 판 사이에 마찰을 줄여주는 게 하나가 있을 겁니다. 즉, 부드럽게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 체인 오일이 부족하면 이게 뻑뻑뻑해져서 이런 일이 있는 거죠. 자, 아장 구부러지는 거죠. 여러분, 이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지 않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가 스프라켓이나 체인링하고 맞물려 들어가는 이렇게 걸려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럼 여기에 적정량의 유막이 생겨야만 마찰을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체인 오일이 부족한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되냐면 체인 스프라켓과 체인링이 여기하고 마찰이라면서 삐직삐직 소리가 날 겁니다. 그리고 체인 자체의 관절 운동이 부드럽지가 않아요. 지금 이것도 오일을 일부 전부 빼낸 건데요. 전체적으로 부드럽지가 않죠. 오일을 빼내면 오일을 자주 치지 않으면 이렇게 거칠고 빡빡하고, 즉, 자전거가 잘안 나가는 거예요. 부드럽게 나가지 않는 겁니다. 물론 변속도 잘안 되겠죠? 자, 그러니 체인 오일을 주기적으로, 타임에 맞게 쳐야 되는, 주기에 맞게 쳐야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체인 오일이 필요한 곳은 여기. 그다음에 이쪽에 요 부위가 되겠습니다. 이 부위에다 과도한 체인 오일이 필요 없는 곳입니다. 여기는 녹이 쓸까봐 치실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 체인이 적정량의 오일을 치면 이런데 녹이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과도한 오일을 치면 온갖 때들이 이쪽으로 먼지, 지푸라기들이 이쪽으로 달라붙게 됩니다. 자, 그럼 체인 오일 쳐야 되는 거 여기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흔히 쓰는 체인 오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웻은 점도가 매우 높은 거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는 점도가 낮은 겁니다. 점도가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한번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먼저 드라이를 뿌려 보겠습니다. 거의 물보다 조금 점도가 높은 정도입니다. 퍼지는 거 보십시오. 그 다음에 웻을 보겠습니다. 자, 바닥에 퍼지는 속도를 보십시오. 이놈은 끈적끈적합니다. 이놈은 반대로 거의 쉽게 퍼지고 점도가 낮아서 쉽게 퍼지고 도포가 빨리 됩니다. 그러면은 이 웻은 언제 쓰냐면요. 웻은 물에 잘 씻겨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장마철, 그다음에 동남아시아의 우기 같은 때, 우기에 여행을 갈 때, 또는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릴 때, 그리고 아예 전문적인 선수들이 체인 청소를 자주 한다는 전제하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웻을 쓰지 마시고 드라이를 쓰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제 자전거에 드라이를 한번 어떻게 뿌려보겠습니다. 어떻게 체인 오일을 뿌리는가 한번 보시죠. 자, 드라이 체인 오일을 쓰는 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인의 경우는 등과 배가 있습니다. 여기가 등, 여기가 배입니다. 그래서 체인 오일을 뿌리는 곳은 가급적 배에다 뿌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다 직접 뿌리시는 분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이요. 배에다가 뿌립니다. 이거는 점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과량으로 뿌리셔도 스르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듬뿍 뿌리시고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뿌리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배에다가 뿌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과량으로 뿌려도 이 자체가 체인의 세정까지 겸하기 때문에 과량으로 뿌리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흘러내리면서 일부 체인 청소도 겸합니다. 자, 흘러내리는 거 보이시죠? 세차에서 미처 못 닦았던 지저분한 것들이 이렇게 흘러내려떨어집니다. 이게 드라이 오일의 장점이기도 장점이죠. 체인 청소를 아예 겸하는 겁니다. 네, 체인 청소가 되는 모습이 보이시죠? 자, 다량으로 뿌렸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주시는 걸로 충분히 필요한 곳에 드라이 오일들이 이 부위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배 쪽에 뿌려서 돌리면 등으로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아까 마디 있었죠? 이 마디, 여기에 롤러 전부 도포가 되기 시작합니다. 예, 이 녀석이 머금지 못하는 것들은 스스로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아래로요. 예. 다음 두 번째로는요, 남아있는 체인들은 키친타월이나 이런 걸레로 살짝 제거를 해줍니다. 이 자체도 또 하나의 체인 청소입니다. 보십시오. 체인 청소가 되고 있죠. 이렇게 잡고 그래서 과량으로 들어가 있던 부분들을 닦아냅니다. 물론 바쁘시면 닦아내지 않고 그냥 달리셔도 돼요. 다음으로 하셔야 될 일은 여기에 묻어있는 체인 오일을 스프라켓과 체인링으로 옮겨주는 겁니다. 이거를 피딩이라고 하는데요. 일종의 밥을 먹여주는 거죠. 이 오일을 이쪽으로 옮겨주는 겁니다. 자, 이거는 변속을 하면 됩니다. 이건 달리시면서 변속을 하시면 여기 묻어있던 체인 오일들이 스프라켓과 이쪽 체인 오일로 체인링으로 옮겨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체인링과 스프라켓에도 윤활유가 같이 들어가서 체인에 있는 롤러와 같이 윤활유가 도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찰 저항을 줄이는 거죠. 그리고 불필요한 마모를 줄이는 겁니다. 소음도 물론 줄이겠죠. 자, 이렇게 하고도 혹시 남아있으면 한 번 더 닦아내는 과정을 거치면 되는데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드라이 오일은 충분히 빨리 증발합니다. 한 번 더 닦아내시면 되겠죠? 네. 이 과정도 체인 청소의 일종입니다. 드라이를 이 정도로 관리하시면 체인은 항상 윤활유를 머금은 상태, 그리고 소음을 방지하고 부드러운 주행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드라이 오일을 어느 정도 주기로 뿌려야 되느냐라는 의문을 가지실지 모르겠습니다. 웻의 경우는 많이 뿌려서 생기는 부작용이 너무 크지만 드라이 오일의 경우는 많이 뿌려서 크게 부작용이 생기지 않으니까 자주 뿌린다고 생각하시고 자주 뿌리는 게 좋겠고, 굳이 주기를 따진다면 요 롤러가 반짝반짝 빛난, 지금 이건 불투명하죠. 그런데 요 롤러가 반짝반짝 햇빛에 보면 빛나면 이미 체인 오일이 다 마른 겁니다. 그때는 반드시 칠해야 되고요. 잘 모르시면 한 3-400km 주행하시고 한 번씩 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이 증발하는 또는 소모되는 체인 오일의 양은 좀 다르긴 하지만 자주 뿌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드라이 오일은 과도하게 사용하여도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초심자의 경우는 체인 오일은 자주 뿌린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되겠고, 예를 들어서 국토 종주를 가신다고 하면 체인 오일을 지참하시는 게 좋습니다. 중간에 한 번씩 더 뿌려주고 달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드라이 오일의 경우는 가급적 자주 도포를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단순하겠습니다. 이상 체인 오일에 대한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네.